야, 미안. 너는 뭔데? 너는 뭔데, 이놈아. 내리지. 오늘날. 그렇지. 야, 이리 와. 어이구. 젤리가 어. 젤리가 깔끔하게 샤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야, 거기 좀 있어. 예쁘게 하고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가까이 와서 찍히기 힘드네. 집에 온지도 몇 개월이 됐어요. 11월 달에 우리 집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벌써 3월 중순이 다 돼가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아이고 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니까 나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완전 껌딱지가 돼가지고 껌딱지가 돼버렸어요. 완전 껌딱지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근데 최근 예,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예, 거의 유튜브 활동을 못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날씨가 풀리고 했으니까 바깥 나들이도 하고 그런 영상들 좀 담으려고요. 이제 슬슬 나들이 계획도 하고 있어요. 먹을거 줄게. 먹을거 아몬드 줄게. 자, 맘마 먹을거 줘서 겨우 좀 달래줘야 돼. 나들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예쁜 새싹들도 자라고 그러면 배경도 괜찮고 하니까 영상 많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젤리. 그리고 꼬리가 엄청 길어졌죠? 꼬리가 이제는 다 길어져 가지고 너무 불편해. 나르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방향을 잡거나 급하게 멈추거나 할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불편해. 꼬리가 너무 길어서 무슨 공작도 아니고 말이야. 간단하게 최근 근황을 젤리 근황을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더 예쁜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그럼 안녕. 젤리 안녕. 안녕. 그렇지.